선생님 여기가 지금 생가 앞마당인 건가요? 네, 김미정이 태어난 집 생가인데요. 많은 사람들이 저기 문학관 들어오는 저걸 대문이라고 생각하고 네. 근데 대문이 아니고 네. 여기도 김미정 네 앞마당이 아니에요. 이 집 앞마당은 네. 저 대문 안에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대문이에요? 예, 예.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네. 이게 이 집의 첫 번째 대문. 네. 저 두 번째 대문. 네. 아, 네.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죠. 한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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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선생님 안에 들어왔는데요. 집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예, 지금 우리가 대문 두 개를 통해서 이 집 앞마당에 들어온 거거든요. 네. 이 짝이 본체고 네. 또 대문들은 저게 사랑채거든요. 네. 다른 집들은 사랑채가 멀리 있고 네. 거기에 대문이 있고 네. 사랑방들이 있는데 이 집은 사랑채를 끌어다가 딱 붙여서 요 대문 둘 딱 걸어 담그면은 네.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우물정자 집 혹은 지금 아이들은 미음자 네. 미음자 집이라고 미음자.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구조의 집이죠. 네. 근데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집 공간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또 네.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부잣집이었으면은 네. 기와를 얹을 텐데 초가를 초가집이죠. 이거 1년에 한 번씩 집이 나빠서 옛날과 달리 집이 나빠서 1년에 한 번씩 기와를 해 엮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 이게. 이거 새끼 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엮는 기술자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게 기와를 얹지 않고 초가 왜 초가 지붕인가? 네. 또 아까 되게 좀 굴뚝이 세 개가 키 낮은 굴뚝이 있네요. 이게 세 가지죠. 왜 이렇게 미음자지 폐쇄적인 집을 지었는가? 왜 기와를 얹지 않고 부자가 초가 집을 지었는가? 네. 왜 굴뚝이 낮은가? 이건 한마디로 네. 부자 집이잖아요. 부자 집이 네. 자기들의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웃음소리 나는 생활을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되도록 감추려고 하는 역시 이것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여튼 여기 서부 온 아이들은 하늘 쳐다보고 이게 아 미음자 집이다 이러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안마당에 떨어지는 물은 또 수채 절로 아. 이렇게 내려가게 됐죠. 네. 저기 이제 사랑방이 되고 있고 아. 사랑방들. 네. 네. 이 집 들어가면 굉장히 개청이란 커요 이게 아주. 네. 네. 정식 부엌은 이쪽인가요? 예, 그러면 부엌이, 이게 부엌이, 부엌이고 네, 네. 요것도 요건 요것도 광 광이고 광. 광. 아. 오, 집안에 네. 딱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네. 다 있네요. 그렇죠. 네. 역시 집안 구조에서조차도 그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그런 집인 것 그렇습니다. 같았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 네.